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통을 사용할 때마다 손으로 쓰레기통을 열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나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문을 열리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쓰레기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과 어떤 부품들이 사용해서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쓰레기통과 부품들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을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끝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쓰레기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보면 이렇게 눈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쓰레기통이 여러분이 가까이 갔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쓰레기통의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품을 연결하는 아두이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이 가까이 접근을 하면 쓰레기통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고무줄을 통해서 가까이 열린 문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쓰레기통이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인지를 해서 쓰레기통 문을 자동으로 여는 거죠. 이때 기준은 30cm로 했습니다. 30cm 가까이 가면 쓰레기통의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쓰레기통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쓰레기통과 내부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는지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 그리고 쓰레기통 문을 열기 위한 서버 모터,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버 모터와 쓰레기통의 문을 연결하는 낚싯줄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통 뚜껑에 서버 모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글루건을 통해서 서버 모터와 쓰레기통 뚜껑을 연결하게 됩니다. 글루건은 뜨거운 온도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과 서버 모터를 낚싯줄로 연결을 합니다. 낚싯줄은 글루건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열린 쓰레기통 뚜껑을 다시 닫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고무줄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지 감지를 하도록 쓰레기통의 앞면부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글루건을 통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럼 이 부품들이 어떻게 아두이노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총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VCC, 그라운드, 트리거, 에코입니다. VCC는 아두이노의 5V와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에코는 각각 아두이노의 3번과 2번 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게 될 서버 모터는 9번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선들이 많아서 지저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선을 다른 걸로 감추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음파 센서와 서버 모터를 어떻게 아두이노에서 제어를 하게 될까요?
아두이노는 코드를 통해서 서버 모터와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제어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우선 서버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h라는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연결했던 2번과 3번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트리거와 에코입니다.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서버 모터의 클래스를 이용해 서버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아두이노는 크게 셋업과 루프라는 두 개의 큰 펑션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셋업 부분에는 보통 부품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셋업 부분에 핀 모드를 통해서 초음파 센서의 트리거와 에코 핀을 각각 아웃풋과 인풋이라는 모드를 설정을 합니다. 트리거는 초음파를 보내는 신호를 제어를 하고, 에코는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과 인풋으로 각각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구원 핀을 어태치 시킵니다. 그리고 초기 위치는 180도에 맞춰둡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통과 그리고 서버 모터를 연결했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적용할 때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버 모터는 기본적으로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로직인 루프에서 사람을 인지하게 되는데 윗부분이 바로 초음파 센서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실제 어떤 물체, 즉 여러분들과 쓰레기통 사이에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펄스인을 통해서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58로 나누게 되면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을 3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30cm보다 작게 되면 서버 모터를 0도로 돌려서 문을 열게 하고 더 멀게 되면 180도를 다시 초기화해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간단한 아두이노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쓰레기통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아두이노 IDE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아두이노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 코드가 심어지게 되면 보드에 심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가까이 가게 되면 쓰레기통이 반응을 해서 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통해서 간단한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어떤 프로젝트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단 거죠. 간단한 몇십 줄짜리의 아두이노 코드와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서버 모터 같은 부품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물들을 좀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